비거리를 들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해야 할 것이냐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진정 거리를 원한다고 하면 골프는요 어떤 여행수도 없어요. 스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요 진짜 하나를 더 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이 나갔다면 그 다음 샷은 105를 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샷은 106을 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샷은 107을 치겠다고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목청을 완전히 찢어놔야 돼요. 여기서 으악 이렇게밖에 안 나와. 그러면 내가 으악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한번 두 소리 질 땐 으악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땐 으악 항상 연습을 할 때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에서 10단계 훈련을 꼭 하세요.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8단계에서 9단계로 갈 수 있어요. 연습을. 아, 실전 샷을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안 하잖아요. 맨날 여기서 그냥 깨작대고 있는 거야. 끝난 거예요.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, 저한테 직접 레슨 받는 분들 오시면 자, 1. 2. 3. 다 똑같아 보이죠? 근데 달라요, 조금씩. 4. 백스윙도 커져야 돼요. 5. 6, 7, 8. 했어. 9. 10. 와.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나면 자 지금부터는 7 정도로 연습하세요. 그러면 세게 치는 게 7 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8로 해보세요. 그러면 백스윙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비옥 골프랩의 이비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